Yeah. Please tell me that I can't, that I won't, that I fail, that I'll never make it out, yeah. Please tell me all the bad, never good, fill my head full of every single doubt, yeah. Please say any negative thoughts, I pop off when I... 네, 반갑습니다. 도도튜브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최근 제네시스 브랜드가 글로벌 누적 판매 100만 대를 돌파하며 세계 무대에서도 통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하였다라고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이 기세를 몰아 최근 GV80 페이스리프트와 첫 쿠페형 SUV GV80 쿠페를 제네시스 수지에서 세계 최초 공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네시스의 끝판왕 GV90을 럭셔리를 넘어 준 하이엔드로 재포지셔닝 한다라고 전해졌는데요. 우선 GV80을 살펴보면 2020년 1월 첫 출시 이후 3년 9개월여 만에 글로벌 누적 판매 17만 대 이상을 판매하며 국내외 럭셔리 SUV 시장에서 입지를 굳혀왔습니다. 제네시스 브랜드 내에서도 G80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팔린 모델이기도 한데요. 그런 GV80이 이번 부분 변경에서는 이중 메쉬 구조의 라디에타 그릴을 적용하고 기존보다 좀 더 영한 디자인을 적용하였고 제네시스 최고봉에 위치한 G90에 적용되었던 헤드램프 MLA 기술을 탑재해 앞으로의 제네시스 패밀리룩의 정체성 방향을 다시 한번 확고히 하기도 하였습니다. 일반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넓은 형상의 스키드 플레이트를 비롯해 공격적인 에어벤트 등 스포츠 에디션처럼 역동적인 모습을 하고 있기도 하네요. 거기다 제네시스 첫 쿠페형 SUV인 GV80 쿠페는 역동적인 우아함을 세계에 알리기도 하였는데요. 제네시스 라인업에 새롭게 추가된 모델인 만큼 제네시스 브랜드 성장에 중요한 키를 가진 모델로서 앞으로 나올 제네시스 신차에게도 큰 영감을 줄 수 있는 모델이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GV80 쿠페만의 크레스트 그릴에 더블 레이어드 G매트릭스 패턴의 라디에타 그릴을 적용해 고성능 이미지를 강조하였습니다. GV80 쿠페의 백미는 누가 뭐래도 개성 넘치는 측면 라인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 싶은데요. 차체를 가로지르는 아치형 라인인 파라볼릭 라인과 낮고 완만하게 떨어지는 루프 라인의 조화는 언제든지 앞으로 질주에 달려나갈 것 같은 다이내믹한 외관 디자인을 완성해냈네요. 여기에 루프 라인을 따라 디자인된 루프랙, 날렵한 형태의 윈도우 라인, 스포크가 강조된 쿠페 전용 20인치, 22인치 신규 휠 역시 스포티한 측면의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네시스가 이 새로운 두 모델의 공개를 통해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로서의 입지를 다시 한번 굳힘과 동시에 한 단계 더 올라가기 위한 시동을 걸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젠 마지막 퍼즐인 제네시스 최고봉인 GV90의 출격만이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이 GV90이 생산될 울산 전기차 전용 공장 건설에도 현대자동차가 속도를 내기 위해 올해 11월 첫 기공식을 갖는다고 합니다. 속도전을 올리는 전기차 전용 울산 공장의 첫 생산 차종으로는 제네시스 GV90의 무게가 가장 높게 예상되고 있기도 한데요. 울산 전기차 공장에서는 연간 20만 대의 생산 능력을 갖추고 글로벌 전기차 빅3에 도약한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도 합니다. 제네시스 GV90은 사실상 현대자동차 그룹 내 가장 최상위 플래그십 모델이 될 것이기에 현대차에서도 모든 역량을 집중해 최고의 럭셔리 모델로 나올 것으로 포지셔닝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최근 GV90의 포지셔닝을 럭셔리에서 준 하이엔드로 급 변경하면서 세계 명차들과의 경쟁하겠다는 목표를 상향 조정했다고 하는데요. 그 경쟁 상대들로는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벤틀리 벤테이가, 롤스로이스 컬리넌 등이 꼽히며 GV90은 준 하이엔드의 목표를 명확히 하기도 했습니다. 롤스로이스와 같은 세계적인 명차에서 선보인 코치도어를 적용한 스페셜 모델도 선보인다고 합니다. 코치도어는 도어가 서로 마주보고 양쪽으로 활짝 열리는 방식으로 세계적인 하이엔드급 차량에서만 보여주던 사양이기에 GV90 역시 기본 모델이 아닌 스페셜 모델에서만 보여준다고 하는데요. GV90 기본 모델 출시 이후 3개월 정도의 텀을 두고 스페셜 모델이 출시할 것으로 일정까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제네시스 GV90의 첫 양산 일정으로는
2026년 2월로 국내에서 제일 먼저 선보일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 다음으로 유럽이 4월, 미국이 6월 정도로 예상되고 있기도 하다고 하네요. 이 밖에도 GV90은 이미 알려진 대로 현대 차세대 전기차 플랫폼인 EM 플랫폼이 탑재되며 기존 eGMP 플랫폼 대비 주행 거리를 50% 이상 개선하며 800km대의 주행 가능 거리를 예고하고 있으며 자율주행 레벨 4 이상, 온돌 시스템 등 지금까지 현대자동차 그룹 내 한 번도 적용된 적 없는 최신 기술들이 대거 적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가격대 또한 1억 원대에서 1억 중반 이상으로 상향 조정될 것 같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럭셔리 모델 포지셔닝에서 준 하이엔드 모델로 바뀌었다라는 건 가격대 또한 준 하이엔드급으로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랜드로버 레인지로버가 2억 초반, 벤틀리 벤테이거가 3억 원대, 롤스로이스 컬리넌이 5억 원대로 나오는 만큼 GV90의 스페셜 모델 또한 어마무시한 가격대를 예고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GV90의 이런 준 하이엔드 포지셔닝이 신의 한 수가 될지 아님 최악의 악수가 될지 현재로서는 판단할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제네시스 글로벌 위상에 자신감을 얻은 것만큼은 부정할 수 없을 것 같네요. 오늘은 제네시스의 끝판왕 GV90이 럭셔리를 넘어 준 하이엔드 모델로 탄생할 것을 예고하며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는 소식에 대해 전달해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도도튜브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또 다른 신차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도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Hold my beer for a minute. I'm about to quit my job, cash in for a ticket. I'm going on a trip and I don't plan to visit. I'm gonna stay there till I feel like I'm winning all. And this is just the beginning. I need a big change, help me feel like living. I need a big swing, home runs I'm hitting. And I'll never look back, moving on till I get it all. And we all got dreams, we all want things. But what you gonna do for it? How you gonna move for it?